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언니라고 부를까? 편하게. 왜냐면 이름 나가면 안 되니까 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일단 아버님을 보면은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받고 자란 게 없다 그래. 뭐 고아처럼 자란 건지 진짜 자기 혼자 자수성가 하면서 살았는지. 어려서부터 아버님도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버님도 그렇게 딸 앞에서는 당당한 아빠고 떳떳한 아빠라는 소리도 나오지는 않아.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게. 근데 우리 언니를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꿈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 꿈을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 공무원이 되라는 사주래.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근데 그 길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어려서부터도 이제 가정 환경이 이렇게 굴곡이 졌나 봐.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 본인하고는 되게 잘 맞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근데 아직 본인을 보면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돈을 쫓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을 찾아가면서 안정적이게 살아가야지, 돈돈돈돈하고 내가 막 사업을 해가지고 돈 존나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약간 실패도 겪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공부하고 싶은 거 있냐고, 뭐 배우고 싶은 거 있냐 그랬잖아. 근데 그게 뭐 진짜 뭐 하다못해 무슨 시험을 봐서 진짜 지금이라도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무슨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영어 공부를 더 한다던가 막 이러면서 아직은 공부를 더 해도 할수 있는 그게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노력하면은 내가 뭐 그거를 뭐잘할수 있는 그게 남아 있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공부를 좀 나는 했으면 좋겠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미용, 미용, 뭐 네, 디자이너예요? 헤어, 네. 잘 맞아? 본인하고? 제가 언제부터 했어요? 꽤 됐죠. 제가 지금 10, 그럼 10, 지금 본인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아, 직원으로. 직원인데,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매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하시고, 각 매장마다 이제 헤드 관리자들이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 맡아서 하는 네, 제가 거구나. 헤드. 그러면은 그 공부라는 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한 번도 꿈 꿔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원래 본인 사주가 그렇다고 근데 나오고, 제가, 근데, 네. 근데 일찍 그거를, 그러니까 뭐를 해야겠다라든가 이거를 그냥 일찍이 접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점사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미용이기도 원래 본인이, 했었는데, 제가 요즘 입 밖으로 많이 꺼내는 말이 나 회사 격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러니까 그런 게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이제. 아니면은 미용 쪽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뭐 그걸로 더 공부를 더 이제 뭐, 그것도 공부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진짜 뭐, 애들을 가리키는 아이 그걸로 빠지신다던가 아니면은 그걸로 해서 내가 뭐 사장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개를 뭐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또 미용 쪽에서 찾아보면 사무적인 거나 이런 거나.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한것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지금은 매장을 총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 걸로 그래서 몇개더 늘어나면 아카데미 차려주시고 저 거기 강사 자리 주세요라고 제가 던져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게 그냥 입 밖으로 그냥 그 구두 계약도 안 되는 정도의 그냥 던지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던지기 정도인 거라서 근데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말은 했어요. 저 강사 자리 주세요. 저 강의할게요라는 얘기는 몇번 하긴 했었거든요. 잘 맞아요, 본인하고. 오히려. 미용이 잘 맞는 걸까요? 가르치는 게잘 맞는 걸까요? 가리키는 게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하고, 사람들 가리키고,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손님들 막 머리 이거 해주면서 하나하나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게좀잘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그냥 말단 직원 할 때랑 제가 어쨌든 지금은 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대표님이 상주하는 매장이 아니라 재 운영 체제 안에 굴러가는 매장이다 보니까
그쵸. 지시명령 좋아하고 지랄하는 거 좋아하고 잔소리 좋아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나중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교수 이런 거는 싫어요? 아, 또 그런 비용적으로? 예, 제가 또 그런데 또 공부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싫고 싫어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것도 싫고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기만 하면 또 제가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이 미용 공무원이나 교수나 뭐 비슷한 팔자니까 너무... 근데 거기에서 또 밑에가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강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잘 맞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뭐 바깥에 해외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한다던가 하다못해 예전에는 두피 문신 막 이렇게 했다가 요즘 두피 페인팅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뭔가에 내 거를 또 만들어서 공부라는 게 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미용 쪽에서 공부는 그러니까 내 걸 뭔가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좀 해봐봐요. 사람들 가리키고 하면은 본인하고 진짜 잘 맞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혼이 뭐 어쩌다 저쩌다 연애가 어쩌다 저쩌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우선은 직업적인 거부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이동수 있나요 혹시? 이동수요? 이동수 네.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동수가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 뭐 이때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직장인지 집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한 번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 지금 그 청년인데 신청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결과가 다음 달에 아니 요번 달에 나와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오면 언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좀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 그래도 한 2,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 집일 수도 있겠다. 집이었으면 좋겠어서요. 집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직장보다. 네, 그래서 직장은 저 직장 괜찮나요? 직업 말고 직장. 직장. 네, 직장. 직업은 뭐 네. 잘 맞아요. 직장이요.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있는 자리는 그래서 직장보다는 이동수가 집으로 들어오고 좋은 소식 올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몰라. 언니 보면은 그 뭐야 공무원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잘 맞는다고는 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도 어찌 됐든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 내에서 열심히 내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는 무조건 해줄 수 있는 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내 거를 차리거나 뭐 하거나 하질 않으면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서포터즈 하면서 내가 아까 사업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가 사업처럼 운영을 하면서 어찌됐든 난 직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완전 괜찮은 거는 같아. 근데 막 머리 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거? 예.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금전운이요, 언니. 저 언니랑.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전운이요? 그래도 한 5년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 5년이요? 네. 5년 뒤엔 괜찮나요?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게 지금 뭐 못 벌거나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는 거지 뭐 5년은 조금 더 고생하라는 말이 지금서부터 집이 좀 안정이 되고 일단 이사를 해놓으면 안정이 되고 본인이 벌어서 저축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 내가 이 돈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다라던가 뭔가의 금전적인 여유가 그때는 생길 것 같아. 이게요. 네. 언니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지만 못 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못 본다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여자가 그래도 고정적으로 300 이상 400뭐 가까이 벌고 잘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잘 버는 편에 속하는데 네. 늘 허덕여요. 저의 문제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나와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내가 금전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씨발 쓰지도 않았는데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돈이. 저 좀 그런 네, 것 같은데. 쓸데없이 나가고 진짜 뭐 내가 뭐 큰 거를 산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산 것도 아닌데 뭐 보면은 뭐 돈도 별로 없고 근데 모이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아 그게 아직은 안 온. 네. 많이 근데 늦게 지금부터일 것 같아. 이사를 하고 나면은 조금씩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그 집에서 좀 살면 몇 년 살면서 돈도 더 많이 모으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 갈 때 그때는 더 좋고 막 이러서 아 나 좀 벌었구나. 어 본인 스스로 아 나 열심히 저축도 했구나 이거를 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자꾸 아파요, 언니. 어디가 아파요? 아, 물론 이제 이 상체 쪽은 직업 특성상 안 좋은 건데, 그냥 이게, 그냥 몸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자꾸 아프고. 근데 막 특별히 병이 있다거나 건강운이 나쁘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건 그냥 저의 문제일까요? 그냥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업병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많이 활동을 한다던가 서 있다거나 이러면서 그냥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본인이 병원 가가지고 막 특별히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진짜 죽을 병에 걸리고 뭐 진짜 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좀몸 관리 조금만 하면 다시 컨디션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집이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한 번까지만 연장을 해라라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가 신청해 놓은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그 어쨌든 그 집에서 살 건데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아, 지금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연장하는 건데, 아니 아직은 한 번인데 이제 하면은 두 번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사 반갈것 같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좀이집 터가 저랑 안 맞나? 근데 본인의 터를 떠나서요, 본인의 이름이요,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개명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 뒤집으란 얘기는 한두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딱 보자마자 이 이름이 먼저 마음에 걸렸어요. 한자 냅두고 그냥 그대로 뒤집기만 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자연과 관련된 이름을 쓰는 게난좀 어떨 것 하늘, 구름, 막, 해, 같아. 달, 별, 막 이런 거. 그런 한문이 들어간 이름이라도 하나 들어가던가. 아. 뭔가 오행이 뭐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이게 사주 공부를 안 했는데 뭔가 오행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해도 뭐 돈이 뭐잘 모이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도 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철학관이나 이름 봐주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오행하고 잘 맞춰서 이름을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당장 개명을 못하면 샵에서 쓰는 이름이라도 그거를 쓴다던가, 그래갖고 두 가지를 쓴다던가. 뭐가, 기운이 뭐가 부족해. 그것만 채워주면 나는 될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나와. 이름 뭐 뒤집고 나발이고. 자연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하는 거 보면 금, 토, 수 이거 다 그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오행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실령님이. 철학관가 여기 오지 말고 빨리 가서 한번 봐봐, 사주. 네. 나는 조금 이따 봐줄게, 한번 열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싶은 저 거는? 결혼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요. 근데 못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저안 해요. 본인이 뭐 남자가 없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하는 거야.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네, 이해했어요. 본인이 못 나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고 아, 나 결혼해야겠다. 맘먹잖아? 본인 결혼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라고. 근데 안 한다고 못 산, 뭐 그 막 이렇게 못 산다고 표현했나? 이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잘 살아가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늙어가고 씨발 갑자기 아프면은 있잖아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되거든. 그런 게 걱정돼갖고 그거 생각하면 나는 가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있다가 아직 31인데 뭐. 그쵸. 아니 다들 주변에서 요즘 막 가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돈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전체적인 거 보면은 늙어서라도 조금 더 한 40대가 된다던가 조금 더 살아보고 아 씨발 좋나 보다 아 씨발 병원이라도 데려갈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나 이러다가 고독사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외로울까봐. 외롭진 않아. 아, 그러면 안 해. 저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 아. 다 같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주변인들이랑 직원들이든 지인들이든 막 이렇게 어울려 섞여 놓는 지금이야 것도. 활동하고 어울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나랑 놀아주고 계속 내 밑에 있겠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하면 쉬는 날은 나한테 소중한 휴식 시간이니까 너무 좋지. 근데 그쵸 제가 좀 살아봐. 근데 반반이야. 그것도 반반이야. 외로움을 생각하면 나는 나이 먹었을 때 생각하면 또 했으면 좋겠고 그냥 진짜 나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혼자 살았으면 좋겠고 고생할까 봐. 열심히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괜히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빚갚아줘야 되고 골핀에도 너무 많은데 옆에 그런 사람들 많아? 아니 세상에 너무 많아. 미용실 오면 사람들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야. 그쵸. 온갖 그러니까 막 다 더 깨잖아. 그쵸. 맞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 미용했으면 진짜 별의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신랑이 어쨌니 저쨌니 남자친구가 어쨌니 저쨌니 이런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지고 생각 접게 되죠. 그쵸. 현실적으로.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반반이야. 좀 더 살아보고 제가 볼 때는 이름 먼저 바꾸는 게 시급할 것 같아. 네. 운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야. 지금 운 나쁘진 않아요. 운 나쁘진 않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복을 채워준다면 지금보다도 잘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겠다. 그랬어. 네. 저희 아빠는 건강하신가요? 아니요. 아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모르겠어. 건강 그렇게 좋단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건강이 안 좋으신 그러니까 노화가 아닌 아니요 몸 관리를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노화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오장육부 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네, 이쪽 안 말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막 내부로 예예 안에 안에 안에가 예 내부로 외부로. 외부가 아니고 내부로. 그렇게 해서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저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돼요? 아빠도 좀 불쌍해. 맞아요. 저희 아빠 안쓰러우세요. 좀 네. 많이. 네. 저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네. 그러거든요. 아빠 많이 불쌍해요. 근데 아빠도 잘못했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보면은 아빠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 아빠도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만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자식의 입장이니까 조금 네.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살아오셨고 네. 지금도 힘들게 살고 계신데 네. 그 중간 힘듦은 저는 본인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 잘못도 있지만 아빠도 불쌍했고 어려서부터 아빠도 환경이 바르고 뭐 그랬었으면 아빠도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빠도 불쌍하지만 아빠 잘못도 있다. 그래도 아빠 불쌍하대 할머니가.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난 모르잖아. 언니가 더 잘 알겠지. 본인 아빠 인생 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저 신기 있어요 언니. 그럼 이거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있어요. 강해요? 해야 해요? 근데 아니? 네 자신 없거든요. 아니? 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쵸? 네. 네. 시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됐고요.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고. 많이 지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많이 지났다고 네. 느끼는데, 아, 자꾸 잘 때가 조금. 꿈이나 아니 뭐가 그렇고,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느껴져? 네. 그게 좀 제가 지금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지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집이 너무 사이즈도 너무 크고 그냥 딱 제가 원하는 게 딱 만들어놔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기운이? 네, 자꾸 근데 이게 요즘 조금 심해서 집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집의 문제? 네, 근데 이게 저의 문제인지 자꾸 이렇게 건드는데 소름이 자꾸 돋으면 그날은 무조건 잠을 못 자요. 아프고 힘들어서.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둘 다. 신기가 있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그런 기운을 계속 그러니까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의 신기도 어느 정도 지났다고는 하지만 잠잠하다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올라가면서도 그거를 좀 타는 것 같아. 그렇다고 무당할 그거는 아니니까. 안 할 거. 네. 그리고 어차피 이사할 거야. 네. 저는 끝났어요. 갈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저는 끝났어요. 얼른 가세요. 이거 어떻게 그냥. 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알았어요.